2021년 마지막 날이죠. 오늘이 12월 31일입니다.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좀 정리를 좀 하려고 해요. 뭐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지난 2주간 제가 영상 업로드는 전혀 하지 않았는데 제 개인적으로 아마 제 삶에서 가장 아마도 중요한 일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뭘 했는지 좀 궁금하실 것 같긴 한데 궁금한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리얼타임 코리아 웹사이트 정리를 좀 했어요. 정리를 하면서 여기 매뉴얼에 있는 내용들을 쭉 정리를 했습니다. 특히 왼쪽 메뉴에서 ABC 암호화폐 개념과 그리고 FAS라고 하는 약자예요. 약자인데 메뉴에 들어와서 한번 대략적인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면은 일단 분량은 좀 많은데 천천히 시간을 내서 뭐 며칠 걸릴 거예요. 읽어보시는데 읽어보시면은 상당히 재밌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계속 작업 중이에요. 현재 대략 한 절반 정도 작업한 것 같고 완성을 하기까지는 페이지를 다 완성하는 데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 같습니다. 특히 손을 많이 본 부분이 여기서 ABC라고 하는 부분. ABC는 암호화폐예요. Asset-backed 크립토커런시 자산담보부 암호화폐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그다음에 FAS는 풀 오토노머스 스쿨, 완전 자율 주행하는 학교. 두 개의 프로젝트를 지금 상당히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대략적인 내용들은 쭉다 정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메뉴들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오아시스 도구라고요. 정리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오아시스는 오픈에시, ABC, 스페이스 등등 앞에 있는 글자 OASIS 앞에 있는 글자를 따서 정리를 했습니다. 오픈에시 알고리즘도 좀 정리를 새로 좀 했어요. 해서 아마 재미있을 겁니다. 이전하고 좀 달라진 부분이 있을 거고 그리고 앞으로 한 두세 달 시간을 두고 조금 더 수정할 생각입니다. 것이고 그리고 ABC 프로토콜이라고 또 구성을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표준화폐 프로토콜인데 표준화폐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좀 했어요. 그래서 실제 코드를 동작을 하면서 예제 그러니까 누구든지 한번 따라서 진행을 할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코드 예제 링크는 아직 다 첨부 안 됐어요. 이 링크까지 첨부하고 하려면 시간이 조금 걸릴 겁니다. 그런데 아직 코드가 첨부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전반적인 개념을 이해하는 데는 상당히 좀 도움이 될수 있을 거예요. 해서 뭐 스페이스 웹이라든가 그 외에 새로운 시장에서 ABC 프로젝트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인증 인프라, 뭐 금융시장 등등등 교육시장을 이렇게 다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 2주간 정리를 했는데도 아직까지 절반 정도밖에 못한 것 같아요. 앞으로도 절반 정도는 더 정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개념, 그러니까 우리 RTK, 리얼타임 코리아라고 하는 이 RTK가 지향하는 전반적인 개념은 여기 있는 ABC, 그리고 FAS, 그리고 오아시스 도구, 여기에 다 개괄적으로 다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요걸 읽어보시면 아마 혹시 뭘 하려고 하고 있는지 그 흐름을 아마 이해를 하시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결론부터 좀 말씀드리자면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 한 30년간 진행을 해왔던 준비해왔던 모든 것들을 다 쏟아 넣었습니다. 나름대로 재미가 있을 겁니다. 근데 바로 코딩을 시작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ABC는 암호화폐죠. 암호화폐인데 요거는 기존에 있는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개념이. 국제화폐, 그러니까 한국 원화라든가 이런 것들하고도 완전히 개념이 다릅니다. 정말 정말 다릅니다. 정말 너무너무 다를 거예요.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리얼타임 코리아 사이트 들어오셔서 ABC라고 하는 이 항목하고 그리고 오아시스에 있는 ABC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두 가지 항목 천천히 바로 그냥 쉽게 읽지 마시고 천천히 한번 음미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정교하게 굉장히 정교하게 구성을 했어요. 그런데 이 코딩을 실제로 할 텐데 코딩은 제 생각에는 아마 5월달 전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전후에 시작을 할 겁니다. 왜 그러냐니까 코딩을 하기 전에 뭔가 해야 될게 있어요. 어쨌거나 코딩을 시작을 해서 실제 코딩하는 데 작업은 뭐두달 안팎이니까 아마 7월 전후에서 1차 완료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1차 완료되면 실제
ABC라고는 암호화폐. 예, 암호화폐는 그냥 암호화폐라고 말하기는 좀 그래요. 얘는 단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금융인프라죠. 금융인프라, 금융산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산업, 금융산업이라고 하니까 뭐 은행이나 뭐 증권사라든가 뭐 보험사라든가 증권거래소라든가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게 금융인프라잖아요. 얘를 몽땅 다 여기다 집어넣어봤어, 암호화폐. 재밌겠죠? 암호화폐 속에 은행이나 증권사를 다 넣고 거기다가 각종 이제 국적 화폐의 기능도 다 넣어봤어요. 중앙은행이죠, 그러니까. 중앙은행, 중앙발권은행, 발권은행의 기능까지 다 ABC라고 하는 암호화폐 하나에 다 집어넣었습니다. 정말 이게 가능할까 싶었는데 일단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고, 그렇게 한번 논리 구조는 완성을 했어요. 논리 구조가 완성이 되었으니까 이제 이걸 코딩하는 것만 남았잖아요. 코딩 우리가 작년에 한번 했었죠, 2020년에. 2020년에 한번 했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더 하려고 했던 것이 어쩌다 보니까 오래 못하고, 내년 5월, 2022년 5월 정도에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왜 5월 전에 하느냐니까, 그 전에 좀 해야 될게좀 있어요. 우리가 지금 마감하지 못한 강좌들이 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킷 강좌는 끝냈고, EMC 강좌도 끝냈고, 다 끝냈는데, 어드밴스드 킷 있어요. 킷의 어드밴스드 킷 강좌도 녹화를 마무리 지을 생각입니다. 절반 정도까지 진행을 했었죠. 그리고 컴퓨터 사이언스 위드 파이썬 부분 있죠. Git and Python이죠. Git and Python. 요 강좌입니다. 요 강좌도 OPM Functional입니다. Boss of Functional. 요 강좌도 아직 마무리를 못 지었습니다. 마무리 짓고, 그리고 파이썬 데이터 사이언스 있고, 머신러닝도 강좌 마무리를 못 지었어요. 예전에 스탠퍼드 강의나 버클리 강의만 진행을 했었고, 그리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팀 주피터 자체의 머신러닝 커리큘럼을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녹화를 진행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바스크립트와 웹 디벨로먼트, 이 강의 녹화를 이전에 몇번 했습니다만 이번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려고 그래요, 깔끔하게. 그래서 자바스크립트와 타입스크립트 기반의 리액트나 뷰라든가 앵귤러 이런 것들을 한번 깔끔하게 정리를 하신 겁니다. 시간적으로 보면 얘도 거의 한달 걸릴 것 같고, 얘도 거의 뭐한 보름에서 한 달, 얘도 거의 한 달, 그리고 얘도 거의 한달 걸릴 것이고, 그리고 엘릭스와 피닉스도 마무리 못 지은 부분이 책이 한 두세 권 남아 있어요. 그것도 마무리를 지을 생각입니다. 그것도 한달 걸릴 것이고, 또 러스트도 마무리 못된 부분이 또한 두세 권의 책이 남아 있습니다. 얘도 한달 걸릴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1월 달부터 한 4월 달까지, 늦으면 5월 달까지 여기 있는 요 강의들을 녹화를 마감을 할 생각입니다. 왜냐니까 지금 안 하면 할 시간이나 기회가 영원히 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동안 하든 진행해왔던 것들, 지난 몇 년간 진행해왔던 것을 요 강좌들을 통해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그럼 마무리를 짓고, 그런 다음에 요 코딩, ABC 암호화폐 코딩을 들어갈 텐데, ABC 암호화폐는 단순하게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하고는 완전히 다르다고 제가 몇번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마 감이 안 오실 겁니다. 안 오실 건데,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해도 설명드리기가 좀 애매하긴 합니다. 하긴 한데, 어쨌거나 그냥 암호화폐는 암호화폐죠. 암호화폐는 암호화폐고, 이걸 뭐 가상화폐라고 할 수도 있고 암호자산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시중은행과 증권사와 이런 기능들을 몽땅 다 집어넣은 거예요. 다 집어넣는데 여기다가 또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이 플러스 알파 때문에 제가 지난 2주간 상당히 좀 머리를 좀 썼더랬어요. 이 플러스 알파가 굉장히 중요한 게 들어가 있어요. 굉장히 정말 지난 요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제 인생에서 지난 한 30년간의 준비와 공부의 여러 가지 그 모든 지난 삶에서 가장, 아마 제가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처리한 부분이 이게 아닌가 싶어요. 자, 해서 대략적으로 그렇습니다. 2021년 12월 31일 마지막 날이에요.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정말 잘 갔죠. 잘 갔고, 지난 2주간은 제가 요 부분, 강의를 녹화를 일단 좀 중단을 하고, ABC 암호화폐 부분이죠. 요 암호화폐 부분의 로직을 완성하느라고 여러 가지 공부도 하고 또 준비도 하고 했습니다. 바로 코딩에 들어갈 수는 없고, 5월달 전후로 시작을 코딩을 할 겁니다.
그때 코딩은 이전에는 엘릭스로 코딩을 했었잖아요. 엘릭스로 했었는데 이번에는 일단 파이썬으로 먼저 할 생각입니다. 왜냐니까 엘릭스는 사람들이 되게 어려워해요. 사실 어려울 게 별로 없는데 되게 어려워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파이썬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파이썬은 다들 쉽게들 생각하잖아요. 파이썬으로 해서 특별히 쉬울 이유도 없는데 어쨌거나 파이썬으로 코딩을 진행을 하고 그리고 자바스크립트와 뭐 타입스크립트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코딩을 시작하고 1차 완료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아마 9월경에서 실제 코딩을 진행할 때는 그때는 러스트와 엘릭스로 다시 돌아갈 겁니다. 엘릭스로 돌아가서 실제 마무리는 러스트와 엘릭스로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대부분의 개발자들에게 조금 부담스러운 언어니까 비교적 부담이 없는 파이썬과 자바스크립트 기반으로 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2022년이죠. 2022년도에 남아 그동안 우리가 팀 주피터가 활동하던 것을 다 마무리 짓는 한 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얼마나 성공을 할지 우리가 준비했던 것들이 성공할지 얼마나 큰 성과를 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마무리 짓는다는 건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기대되는 한 해입니다. 여러분들도 지난 한 해 많은 공부들 하셨을 텐데 2022년에도 더 가열차게 공부하셨어. 제가 녹화를 진행하는, 제가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강좌들 있잖아요. 여기까지죠. 다 거의 한 달, 한 다섯 달? 네 달에서 다섯 달 정도면은 다 마무리가 될 것 같아. 공부를 해두시면은, 팀 주피트가 진행하는 요 프로젝트에 참여를 한다면, 참여를 하시면 정말 좋고, 그죠? 참여하시면 정말 좋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공부해두시면은, 다른데 어디서라도 여기 있는 공부들은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제 입으로 이런 말 하긴 그렇지만 우리 팀 주피트가 진행하는 강의는 세계 최고의 품질이라고 감히 자부할 수 있는 그런 강의들입니다. 자, 2022년에도 같이 한번 다 같이 힘차게 뛰어보고 좋은 결과를 한번 기대해보는 그런 멋진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